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과산입니다. 오늘은 좀 예술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천재들은요, 사이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뭐 사이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 좋을 때는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 하이든과 모차르트의 관계 같은 경우에는 하이든보다 모차르트가 한참 어렸거든요. 그런데도 하이든은 모차르트를 굉장히 아꼈고 천재성을 인정해줬고, 그리고 모차르트는 또그 하이든을 굉장히 존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현악 사중주를 이제 하이든한테 바치기도 하고 그랬는데, 사이가 아주 안 좋은 경우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방금 얘기한 하이든의 제자 중에서 아주 개팍한 사람이 한명 있었거든요. 베토벤이라고 있었습니다. 둘은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그쵸? 베토벤이 그 격한 성질머리가, 그쵸? 하이든은 자극하기도 하고, 또 그랬는데, 하이든 좀 보수적이었잖아요. 그죠? 그 음악풍도 그렇고,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사이가 안 좋은 경우 어떤 게 있을까요? 파국으로 끝난 거. 고흐와 고갱의 일화가 굉장히 유명하죠. 그죠? 고갱과 함께 고흐가 남프랑스에서 이제 같이 이렇게 공동 작업을 했지만 결국 파국으로 끝나고 말죠. 고흐가 귀를 자르고, 그죠? 뭐, 그렇게 해서 정신병원에 입원하기도 하고, 뭐 그런 일도 있었고. 자, 그렇다면, 그보다 조금 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르네상스 시대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르네상스 시대 최고의 천재들 하면 어떤 사람들이 생각납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죠. 그죠? 레오나르도 다빈치, 모나리자 같은 것을 그렸던 사람. 잘 아실 겁니다. 그렇죠? 모나리자 그러면 다빈치. 그죠? 자, 그럼 다빈치가 만든 조각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참 생각하기 쉽지 않죠. 그렇죠? 다빈치가 조각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건 어디에서 찾아보기 힘들죠, 사실은. 그죠? 신기하죠. 그것도 왜 그런지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렇다면 또 하나의 르네상스 시대의 천재라고 하면 또 누가 떠오르십니까? 다비드상을 만든 미켈란젤로가 떠오르시죠. 그죠? 예. 그렇다면 이둘 사이는 어땠을까요? 제가 그게 궁금한데 여기에 그 기사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바로 미켈란젤로를 열받게 만든 다빈치의 태도라고 하는 재미있는 기사에서 가져왔습니다. 오마이뉴스 기사입니다. 1504년,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이죠. 피렌체에서 5m가 넘는 거인이 나타났다. 이 거인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겁니다, 이거. 그 유명한 다비드상, 그죠? 다비드상. 그런데 이 거인은 도시의 자부심이자 상징이 되어서 사람들은 특정 사건을 언급할 때이 거인을 기준으로 삼았다. 그래서 계약과 약속이 거인이 등장한 지한달 후 체결되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시간을 얘기하는 거죠. 거인이 등장한 시간을 딱 기준으로 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입니다. 나는 그녀를 거인이 등장하기 3일 전에 만났다.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예. 그다음에 이 거인은 르네상스 조각의 걸작이라 불리는 다비드상, 그죠? 다비드상. 진품은 아카데미아 미술관에 있고요. 그다음에 작가는 미켈란젤로고, 그죠? 그런데 미켈란젤로는 이 다비드를 만드는데 수월하게 만든 게 아니라고 합니다. 여기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제일 유명한 거는요, 바로 이 두처의 돌덩어리라고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 이 다비드상을 보면요, 길쭉하죠, 그죠? 굉장히,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굉장히 길쭉한데 그 크죠, 크죠. 근데 그걸 그러한 예, 그러니까 이러한 모양의, 그러니까 그 미켈란젤로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이런, 이렇게 여기는 좁고, 그렇죠. 여기는 이렇게 긴 이런 이 직사각형의 이런 저정 직육면체라고 해야 되나, 이러한 돌이 있는데 여기를 이걸 보고서 이게 저걸 누가 쓰냐 그랬는데 그거죠. 미켈란젤로가 썼다고 그러죠. 그죠?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두초의 돌덩어리인데, 1499년 피렌체 시의회는 도시의 자긍심을 상징하는 작품을 만들어줄 조각가를 공모하고요. 그래서 지금껏 어떤 것보다 크고 질 좋은 대리석을 제공하기로 했는데, 이 무렵에 미켈란젤로는 로마에서요, 피에타를 만들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성모가, 그쵸? 죽은 예수를 이렇게 품에 안고 슬퍼하는 장면이죠. 이거 굉장한 명작이죠. 여러분, 이 주름 같은 게 아주 생생하죠. 그죠? 이게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명작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피에타는 불과 24세였던 미켈란젤로에게 큰 명성을 안겨줬다. 이거 24살에 이런 걸 만들었다니까. 얼마나 천재인지 알수 있지. 그렇죠? 그래서 피렌체 공모 소식을 듣고서 이제, 그죠? 미켈란젤로는 이거 끝내고 빨리, 그렇죠? 피렌체로 가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래서 어쨌든 이게 끝나자마자 피렌체로 돌아오고요. 그리고 거기에 있던 거대한 돌덩어리를 보니까 대리석을 보고 그냥 완전히 그냥 뻑 가버리는 거죠. 그냥 마음을 빼앗겨버립니다. 홀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일명 두초의 돌덩어리라고 불렸다. 왜냐면 조각가 두초가
과거 시의회에서 유인 받았는데 작품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그가 그냥 중간에 포기를 한 거죠. 그리고 또 두초는 대리석 가운데에다가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아주 좋은 돌덩어리지만 흠결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조각을 할수 있는 그게 아닌 거죠. 그래서 그 상처 때문에 어떤 작품을 구상해도 구도를 잡기가 어려웠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 조각가가 도전했지만 포기를 했습니다. 근데 미켈란젤로가 약간 반골 기질이 강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남들이 불가능하다 하면 더 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기질이 있었나 봐. 반골 기질이. 그래서 미켈란젤로는 그 대리석을 직접 조각해보고 싶어 했고요. 그다음에 그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데, 조각이란 대리석 안에 이미 존재하는 형상을 밖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부분을 걷어내는 것이다. 이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미켈란젤로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조각은 형상은 이미 그 안에 있다. 나는 다만 잉여적인 것을 걷어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아주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아주 패기에 넘치는 그죠? 역시 천재니까 할수 있는 그런 말이죠. 예. 그래서 미켈란젤로는 며칠 동안 치열하게 연구해서 다비드로 주제를 정하고요. 여러분 다비드 알죠? 골리앗을 이렇게 돌팔매질로 크 그냥 죽인 그죠? 거인 골리앗을 죽인 다비드의 그거를 주제를 정하고, 그는 상처 입은 대리석 안에 있는 거인의 모습을 이미 보았는지도 모른다. 그렇죠? 그래서 미켈란젤로는 시장을 찾아가서, 소대리인을 찾아가서 그 대리석을 야 다한테 달라고, 내가 할 테니까 달라고. 그러니까 젊었을 때니까 또, 그죠? 그 얼마나 시장이 황당했습니까? 하지만 그 시장도 어렸을 때 친분이 있었다고 하네요, 미켈란젤로와. 그래서 미켈란젤로의 열정을 확인한 스데리니는 시의회를 설득해서 이제 대리석을 줍니다. 하, 야, 극적이죠, 벌써 이런 이야기 자체가죠. 작업장은 두오모 성당 근처에 만들어졌고, 미켈란젤로는 2년 동안이나 이 대리석에 매달린다. 야, 그런데 이때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조금 알력이 있었나 봅니다. 예.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피렌체로 돌아왔을 때 당연히 거기에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있었다. 벌써. 그래서 미켈란젤로는 조각가였고 다빈치는 화가였다. 좀 성향이 다른 거죠. 그렇죠? 이두 사람이 서로의 영역에서 각자의 작업을 했다면 좋았겠지만 피렌체는 좁은 도시였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둘이 마주칠 수밖에 없겠죠. 네, 여러분, 미켈란젤로 조각가라고 하지만 천지창조는 미켈란젤로 그렸죠, 그죠? 나중에 그 벽화에도 손을 댑니다, 미켈란젤로가, 그죠? 다빈치보다 미켈란젤로가 더 경쟁심을 느꼈던 것 같다. 아무래도 다빈치는 그때 명성의 절정을 달리고 있었고, 미켈란젤로는 이제 막 명성을 날리던 때니까, 그죠? 그 당시 피렌체에서 다빈치는 이미 최고로 칭송받고 있었고 여러 분야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또 피에타의 성공으로 한껏 자신감이 올라간 젊은 미켈란젤로는 이제 밀첼로에게 다빈치는 이제 하나의 장벽이겠죠. 그래서 두 사람의 영향이 다르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작업 방식 자체가 판이하게 다르다. 그래서 다빈치는 그림을 그릴 때 가장 좋은 옷을 차려입고, 그다음에 음악가한테 이렇게 연주를 시키고요, 그죠? 그래서 아주 럭셔리하게 작업을 했나 봅니다. 하지만 미켈란젤로는 먹지도 자지도 않은 채 미친 사람처럼 돌덩어리에 매달렸다. 야, 이건 베토벤풍이야, 그죠? 미켈란젤로가. 베토벤하고 미켈란젤로의 그 반골 기질이 좀 통하는 게 있어, 그죠? 그래서 저 누구지? 그 로맹 롤랑이 쓴장 크리스토프라고 하는 작품이 있잖아요. 그게 미켈란젤로하고 베토벤을 그거죠? 그 다음 발자크였나? 그세 사람을 짬뽕시킨 그런 캐릭터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둘이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죠? 그의 옷은 언제나 더러웠고 몸에서는 악취가 풍겼다. 이것도 베토벤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혹자는 미켈란젤로가 영혼을 갉아먹으면서 조각을 한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작업을 할때그 몰입도가 그냥 뭐 대단한 거죠, 엄청난 거죠, 그죠? 그래서 다빈치가 조각을 회화보다 아래로 생각하는 것도 미켈란젤로를 열받게 하는 거죠. 미켈란젤로, 아, 이거 자기가 뭔데, 너는 뭐 조각이라도 해봤어? 막 이러면서 되게 그죠? 열받는 거죠. 심지어 조각가는 예술가가 아니라 그냥 노동자일 뿐이라고 다빈치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다빈치에 따르면 조각가는 무거운 도구를 들고 하루 종일 중노동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블루칼라라는 거죠. 그리고 작업이 끝났을 때 온통 먼지를 뒤집어 쓴 몰골은 공사판 노동자와 같다. 그러니까 다빈치도 천재이긴 하지만 편견이 가득했던 사람인 것 같죠. 반면에 화가는 작업이 끝나도 처음과 같은 우아한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예술의 가장 고귀한 정점은 회화다. 근데 미켈란젤로는 이제 여기서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나중에 어떤 모임에서 다빈치를 만난 미켈란젤로는 원시인인 동굴 벽에 그림을 그리기 훨씬 전부터 인류는 돌을 새겼다고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서 조각이야말로 최초의 독창적인 예술이다 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빈치는 예의 차분한 목소리로 그 주장을 인정했다고 하네요. 그래, 자네의 말이 맞네. 이랬겠죠. 하지만 뒤이어 이런 말을 내뱉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고도의 회화가 개발되기 전까지만 통용되다가 이제는 사라져가는 중이니까. 이렇게 얘기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나와서 자기가 이 고도의 회화를 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것은 옛말이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잔뜩 화가 난 미켈란젤로는 다빈치가 밀라노에서 실패했던 청동 기마상을 언급합니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다빈치 선배님. 근데 다빈치 선배님 뭐 그게 말하는데 혹시 조각 잘 못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번에 그 청동 기마상 만든다고 하셨다가 실패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런 거 그렇게 실패하고 그러십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지, 조롱했나 보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다빈치가 지금까지 제대로 끝낸 작품이 없다면서 비아냥 걸었다. 이거는 그 당시에 교황이었던 율리우스 2세였나요? 그 사람도 다빈치 보고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죠. 아, 저 자식은 뭐 시작하면 끝내는 게 없어. 막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걸 똑같은 거 공격하는 거죠. 미켈란젤로도. 아, 선배님 근데 뭐 지금까지 뭐 이렇게 시작하는 것은 많으신데 완성된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또한 과거 동성애 문제로 고발당했던 일을 끄집어내고, 그죠? 게이라는 소문도 있던데, 선배님. 그래서 논쟁에서 밀린 미켈란젤로가 다빈치에 대해서 인신공격을 한 것이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다비드가 완성되었을 때 시위에는 그 조각상을 어디에 놓을지 결정하기 위해서 자문단을 꾸렸던, 그러니까 엄청 웅장하지만 논쟁도 됐었던 모양이죠? 근데 어쨌든 그 자문단에 다빈치도 포함되어 있다고 했네요. 하네요. 그러니까 조각을 폄하하던 사람이 다비드의 운명을 결정하는 데 참여한다는 것이 미켈란젤로 매우 불쾌했다. 그렇죠. 자기의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의 작품을 이해해 주지 못하는 사람인데 아무리 유명하다고 해도 다빈치가, 그렇죠? 열받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다비드가 상이 시청 앞에 세우는 것을 결정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거대한 조각상을 옮기는 것도 쉽지 않았다고 하네. 그렇죠. 왜냐하면 세로로 길쭉하기 때문에 그냥 잘못하면 그냥 부러지는 거예요. 그냥. 그죠? 그래서 운반구에 조각상을 단단히 고정하고 40명 이상이 달라붙고요. 그 다음에 이동 속도는 시간당 몇 미터 정도였고요. 그리고 조각상을 옮기는 데만 일주일 이상 걸렸다고 하고, 이 기간 동안 미켈란젤로는 밤마다 노숙을 하면서 조각상 옆을 지켰다. 야, 이렇게 자기 작품에 대한 이 자부심이 엄청난 거죠. 그런데 괴한들이 어느 날 밤에 다비드를 향해서 돌을 던졌다고 하네요. 아, 이런 사건도 있었네요. 그래서 미켈란젤로는 소리치며 쫓아갔지만 잡을 수 없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날 밤에도 돌이 날아오고 와서 시위에는 무장 경비원, 그러니까 잠복, 경찰들을 잠복시킨 거죠. 그래서 8명을 체포한다고 했다네요. 그리고 15살쯤 되는 소년들이 대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주모자 3명은 재판을 받았다고 하고, 또 그들은 벌거벗은 다비드가 신의 뜻을 거스르는 음란한 것이다. 이들은 몇 년 전 극단적인 금욕주의로 피렌체를 휘어잡았던 사보나롤라의 추종자였다. 여러분, 사보나롤라가 아주 그거죠. 그 당시 교황이 누구였나? 갑스바. 보르지아 가문이었나? 아마 교황이 그럴 거 아닌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사보나롤라가 굉장히 그때 교황을 굉장히 비난하면서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막 그러면서 아주 그냥 굉장히 뭐라고 했지? 극단적인 어떤 그런 경건주의라고 해야 되나? 이제 그런 걸로 치우쳤었는데, 나중에 사보나롤라는 화형당하죠. 그죠? 예. 그래서 재판관들은 매술에는 무식이라는 적이 있다라고 하면서 속담을 인용하면서 감옥에 가둔다. 그러니까 재판관들이 이때는 굉장히 개방적이었네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옮겼나 봅니다. 이게. 그죠? 그래서 다비드가 시청 앞에 자리 잡았는데, 다비드가 피렌체의 강인함을 나타낸다면서 미켈란젤로를 지켜 세웠다고 하네요. 이게 워낙 아름답지 않습니까? 대단한 작품이잖아요. 이게 강인함. 이거 보세요. 그죠? 아주 그냥, 그죠? 근데, 미켈란젤로는 최고의 시간이었지만 길게 가지 못한다고 하네요. 당시 시청 건물 내 벽화를 맡은 다빈치가 밑그림을 공개했는데, 이를 본 사람들이 역시 다빈치가 최고다라며 여론을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존심이 상한 미켈란젤로는 다빈치가 자랑하는 회화로 정면 승부를 펼치기로 한다. 대단한 자존심이네요. 그죠? 미켈란젤로.
재밌다. 이거 후편도 되게 재밌겠는데요? 나 후편도 나중에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너무 재밌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또 내일 더 재미있는 정보로 여러분 찾아뵐게요. 예,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